나 마음이 힘들어. 근데 오빠 내가 누군지 알아? 오빠! 뭐 하고 있어요? 아, 나 웬디인데. 성대의 태스. 3397님은 마음이 힘듭니다. 위로해주세요. 이분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왜요? 괜찮으세요? 마음이 약해지지 않나요? 아,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또 어떤 분께 걸어볼까요? 마음이 힘드신 분. 마음이 힘드신 분. 3397님. 왜요? 오빠. 아니. 오빠. 얘 누구야, 얘? 오빠. 오빠, 마음이 힘들어. 힘들지. 왜 힘들어? 마음이 왜 힘들어? 안 힘든 것 같아. 막 웃네. 아니, 근데 힘들었는데, 지금 갑자기 또 마음이, 마음이 덜 힘들어졌어. 안 힘들어졌어? 덜 힘들어졌어. 덜 힘들어졌어? 응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예 안 힘들어질 수 있을까? 힘내라고 응원해주면 안 힘들어질 것 같은데? 근데 오빠 내가 누군지 알아? 누굴까? 누굴까?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래? 다른 여자가 전화도 이래? 아무 여자한테 다 이래? 아, 오빠 안 그래. 안 그래? 아무 여자한테 마음이 힘들다고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아, 절대 그렇지 않아. 아니야, 절대 그렇지 않아? 알았어, 믿는다. 믿어. 그래서 내가 누구야? 아, 누굴까? 대박이다. 아, 저는 누군지 아시나요? 누구시죠?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던 거 아니에요? 살짝 의심도 했는데. 네. 아니 지금 목소리가 너무 이쁘셔서. 무슨 전화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? 누군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신 거예요? 아니 여자 목소리니까 그냥. 아, 정말 눈물이 나네요. 이렇게 목소리가 낯이 익죠? 내가 누구게? 배성재 10이고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전화하신 게 예약을 하셨던 레드벨벳의 조이 씨였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조이입니다. 아, 진짜 영광이에요, 이거. 저 영광이 아니라요. 저는 조이 씨가 전화한 걸 바로 알아듣고 대답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. 아, 저도요. 너무 자연스럽게 네. 하시네요. 이런 전화를 혹시 자주 이용하십니까? 아니죠. 네. 자주 올 리가 없어. 네,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. 조이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하시죠. 오늘 진짜 너무 네. 좋았고요. 네. 진짜 팬입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누구죠? 조이 씨. 네. 이번에 웬디 씨가 깜짝 전화 연결해볼게요. 오빠! 뭐야? 오빠! 뭐 하고 있어요? 나 집 가고 있는데? 응! 지금 일 끝났어요? 아니, 오늘 휴지. 나 누군지 알아요? 누군지 알 것 같아. 아, 진짜요? 저 누구예요? 누군지 알 것 같은데? 아, 진짜요? 누군데요? 누구게요? 나 누구게요? 조이? 나 누구게요? 나 누구게요? 나 웬디인데. 조이 아닌데. 나 웬디인데. 안녕하세요. 웬디 씨랑 지금 당첨이 되셨어요. 죄송해요. 조이야, 목소리 좀 들려줘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조이예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. 레드벨벳의 굉장한 팬이신가요? 아, 예, 그럼요. 엄청 팬이에요. 아, 근데 왜 목소리 구별을 못하셨어요? 지금 여기 웬디 씨가 해탈하셨잖아요. 아, 네. 제가 원래 오빠라고 잘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. 아, 그러니까요. 네. 오늘 뭐 개 타셨습니다, 우리 진희차님. 예, 예. 네. 자,